어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임세은식당 안진글TV 또 뉴스맥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희 대표님은 시사폭격을 마치고 잘 오셨고요. 인생 소장님 요즘은 뭐 엄청 바쁘시죠. 서울에서 그 김건희 친척이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그 방송 아마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방송 진행 설명을 임세훈 소장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녹화가 끝났는데 지금 택시가 안 잡혀서 열심히 오고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시는 거 맞이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희 대표님 인사 간단히 네, 또 인사해 주시고요. 네. 네. 요즘 10복은 지금 하고 오신 거고요? 네, 바로 하고 왔습니다. 10복은 요즘 빠짐없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이제 좀 방송을 많이 줄여가면서 네. 3일째 했고 내일 하고 이제 금요일은 내가 집회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아, 금요일은 지금 금요일은 대구를 내려가시죠? 네, 대구는 토요일 집회고 금요일은 제가 JTBC하고 네. 이번에 위메이드에서 저 김한수 관련 집회를 해요. 오, 그러니까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 조작 주범이란 네. 지적이나 의혹을 받는 네. 김한수 씨가 이번에 위메이드가 검문에 어떻게 경위로 네.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이제 위메이드 앞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회를 들락거린 로지스트 김모 씨가 김한수 씨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확인했나요? 네, 그것까지 확인됐고 아~ 네. 거기서 김한수가 나타나는 언제 도대체 무슨 절차를 통해서 채용됐냐. 근데 이거는 우리도 이제 태블릿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지만은 저 김남국 의원 쪽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뭐 일단 코인 투자의 적절성 떠나고 마치 로비 받은 사람, 뇌물 받은 사람으로 네. 몰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분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로비는 김한수가 있기 때문에 김한수는 저쪽 여권 인사거든요. 네. 이쪽 야권에다 로비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청와대 인사하고 그쪽 사람 그 검찰과 조작 공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건 역공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로비를 해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가 벌써 취임으로 당선으로부터 1년 3개월이나 됐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의 로비는 집중됐겠죠. 실제 허나 등등을 제일 많이 만난 걸로 하게 됐죠. 지금 이메이드 쪽도.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송 일부 좀 줄이고 시사폭격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집회를 두 개 무조건 하고 하나는 한동훈 집 집회는 한동훈 집회는 뭐 거의 결정 다음 주 토요일 2시로 뭐 거의 결정났다 봐야죠. 다음 주 토요일 2시쯤에 네. 이제 한동훈 동네에 가서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집중 집회인가요? 촛불? 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닌가? 6월 17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날짜도 안 겹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6월 17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번 첫 번째 쳐들어갈 때 네. 가급적 좀 많이 왔으면 좋아서 네. 6월 17일 날 2시에 집에 갔다가 한동훈 집에 갔다가 이렇게 네. 넘어오면 되니까. 예, 그 방법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한동훈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쫓아가고 항의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태블릿 PC 조작 의혹부터 윤석열 정치검찰 앞잡이 노릇. 뭐 최근에는 또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기획 수사 뭐 총괄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무슨 이제 집회도 탄압하겠다 뭐 집 부근은 가정집 부근에서는 무슨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자기 집 앞에서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스픽스에서 금요일 10시에 이제 한동훈 태블릿 조작 특집 방송을 한 다음에 예. 스픽스에서 다큐 형식으로 하나 만들겠다 그러더라고 예 들었습니다 PD 수첩처럼 예, 예, 예. 하나
그래서 이 태블릿 PC 문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한동훈 집을 갈 건데, 하여튼, 예, 12일, 17일. 예. 한번 가면요, 아마 매주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이제 동네 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 심야에 막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동훈이, 미디어워치 또는 많은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이나 공문, 문제지 공문,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베니 대표님 중심으로 답을 해라. 태블릿 PC 조작이든 다른 조작이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폐악질들에 대해서도 규탄하잖아요. 정치공작 사건 조작. 일체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해라라고 이제 집까지, 동네까지 이제 찾아와서 집에는 낮에 하시는. 예, 낮에, 낮 2시. 예. 토요일 낮 2시에. 토요일 낮 2시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 예.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겸 집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지를 던져주면 되니까, 한동훈한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우리 베니 대표님 일정은, 금요일 날은 이제 위메이드 앞에 집회. 토요일은 대구 촛불 집회. 대구 촛불 집회. 대구 촛불 집회에 초대를 받으신 거죠? 동성로 한의극장 네. 앞에서. 근데 박진영 교수도. 박진영,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대구 출신이니까 가시고. 남태우 배우. 남태우 배우님도 대구 출신이고. 시사의 품격 TV님도 대구 출신이고. 그분들이 토요일 날 대구 갔다 일요일 날 춘천 다 같이 오시면 되겠네요. 다 같이 오면 될 것 같아요. 예, 좌우중도합작 집회. 춘천 3시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6시. 서울은 토요일 날은 전국 집중 집회가 아닌 날은 항상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6시 하고요. 6월 17일이 전국 집중 집회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다 올라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끝나면 또 좌우중도합작 결의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일요일 날 전국 순회 한 달에 한번 전국 순회 하는 건 저희가 좌우중도합작이 촛불행동과 별개로 서울의 소리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또 김용민 TV 민주시민 기동연대 등이 별도로 기획을 해서 6월 4일 일요일 3시 춘천에 이번에 아주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단체를 또 대구 결합을 했거든요. 많이들 와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임세훈 소장님 지금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 계시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씨 친척이 김건희 씨의 여러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이런 논문 표절이 아니다. 아예 특수관계인이 굉장히 이상한 관계인이 아예 대필해줬다. 그걸 직고로 냈다라는 거니까 이건 굉장한 표절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포함하여 굉장히 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여러 의혹들을 지금 폭로하는 방송을 하고 녹화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어지신 거니까요. 오는 대로 또 방송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계속 그래서 미디어체도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500명 들어오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김한 그 입장을 내신 건가요? 김한수에 대해서는 일단 금요일날 집회하고 네. 집안에서 어떤 위메이드 측에 채용 절차 고문에 대한 채용 절차와 경위를 밝히라고 그냥 한 번 좀 겁주러 가는 거예요. 김한수한테 네, 저기 가서 우리가 저 너 알고 있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겁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답변하겠습니까? 저 이메일에 대해서. 근데 진짜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SKT가 네. 개입했다고 봐요. 네. 네. SKT 간부가 이미 부사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메일이 부사장. 네, 이메일 부사장. SK 출신 있고. SKT가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2차 공문, 2차 계약서 위조했을 때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을 때 SKT가 정말 엄청난 악수를 준 건데. 1차 계약서 위조가지고 그냥 우기고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가 참 되게 곤란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엎어치기 한방하려고 2차 샘플 계약서 위조했다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김한수 필적이라는 공약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김한수가 돌아버렸을 거야. 막 김한수가 그 김한수를 좀 달래야 되니까 이제 그 SKT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대가로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정인 거잖아요. 추정이나 네. 이제 의혹제기인데 김한수가 TPC를 지가 쓰다가 최순실 거라고 이제 뒤집어 놓고 국정농단에 그 특검이나 윤석열 한동훈 팀에 이제 협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심지어는 계약서 조작 의혹까지 말리니까 곤란하니까 SK에서 챙겼다. 그래서 이메이드 고문으로 보내 이 고문이란 게 막 어떤 경우에는 연봉 막 1억도 줘버리고 막 2억, 그러잖아요. 3억, 4억, 5억 되는 것도 있고 저 한덕수 같은 경우는 네. 5억도 받고 그렇죠.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뇌물성 고문들이 많아요. 신용카드 하나도 안 쓰고 어마어마한 저 김한수라는 인간이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뭔데 지가 고문으로
이제 팀장으로 뛸 나이에요, 팀장으로 뛸 나이가. 그렇죠. 청와대에서 무슨 수석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관. 일개 행정관 있는데 뭐. 무슨 고문을 하냐고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뇌물, 뇌물성, 뭐, 챙겨주기 위한 고문료가 된 거죠. 저는. 이미도 꽤 큰 회사죠. 저도 큰 회사죠. 예. 네. 저도, 뭐, 아니, 게임머니와 관련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고. 그 다음에, 변 대표님 요즘에 또, 송영길 전 대표 그 사건을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잘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걸 좀 도와주는 건데 네. 송영길 대표가 한 두 방을 날렸죠. 두 방을 날려서 특히 윤석열 수사하라 이제 이때부터는 검찰에서 그냥 입을 다무는 그리고 보수 유튜버도 입을 다무는 논리가 맞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잘 못 덤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스북만 썼는데 기자회견 그리고 뭐 유튜브 출연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쪽 상황 보니까. 오늘 제가 매블쇼에서 김용민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수연 안전바 오늘 처음 나간 거죠? 김용민 의원이 처음 나왔어요. 네. 그 자리가 이제 주로 김남국 앉았었다가 용어도 먹고 뭐 거의 민주당 출신 아니라 다 용어도 먹었는데 못 싸운다고 김용민 의원은 이제 검찰하고 싸우려고 국회의원이었다 보니까 이제 미리 네. 많이 해놓은 게 있고 네. 지금 무조건 검찰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윤석열과의 싸움은 검찰과의 싸움이니까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영길 의원 대표도 거기 나와도 문제 없겠다 충분히 네. 한번 뭐, 모시고 와서 아, 물론 이제 딴 데 네. 나가서 한 시간 동안 쭉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거 한 다음에 매불쇼 나와서 팍팍 던졌을 때 검찰들이 더 겁먹지 않겠냐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불쇼 돌아보니까 제목이 충격 모두까지 변희재를 춤추게 한 정치인이 등장했다 벌써 20만 명 받고 댓글만 1600개가 달려있는데요. 김용민 의원님과 변희재 대표님의 결합에 대한 관심의 지지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투쟁 의지가 충분하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투쟁이 별게 아니라 특검법을 계속 올리고 검사들 탄핵, 조작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게 대들한데는 계속 하면 되는데 지금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 그거를. 네. 혼자서 하고 있어요. 촛불집회도 제일 먼저 나왔어요. 네, 네.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많이 나왔고 윤석열 탄핵 기자회견도 저랑 같이 했고 국회에서 가장 용기 있게. 근데 이제 장시호 태블릿 조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소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방송에서 책을 줬거든요. 이제 그것도 보면은 더 이제 공격의 무기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마 김용민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샤프해서 태블릿 PC1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탄핵 퇴진과 이제 결부돼가지고 혹시 문제 제기할 탄핵이나 퇴진의 그 근거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근데 태블릿 PC2는 뭐 국민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 나는 건데 장시호가 임의로 갖다 받쳐주고 윤선한 동원이 수사한 건데 얼마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죠. 소영길 대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읽고 있다. 예. 예. 언젠가 이제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복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상당한 조작 의혹이 있다는데 공감하셨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요즘 변희 대표님보다 더 핫한 오늘 또 언론 기사에 네. 새벽부터 애들 울게 만들고 이게 나라냐 윤석열 뭐 하는 거냐 언론 기사에 또 등장하신 우리 임세현 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일하다 오신 거니까 늦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본인 늦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내십시오. 자 네, 아유, 네, 요즘 종편한테 당하고 네, 종편한테 쥐어뜯기고 있는 임세윤입니다. 네. 지금 좀 중요한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쭉 연결을 해서 녹취가 계속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멈춰서 올 수가 없어서 다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소리 그 네. 김건희 네, 네. 친척 12시간 폭로 녹취. 예, 네, 네. 그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떻게 뭐 이제 1탄만 나간 건가요? 서울에서? 2탄까지 나갔고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3탄, 그다음에 4탄 나가는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뭐 어디다 발설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얼른 빨리 해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네, 뭐 부득이하게 이제 내용을 다 듣고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막 논평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탄의 핵심은 김건희가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대필로 의심된다. 특수관계인 예, 이상한 관계인이 예. 아예 대필적으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대필로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논문 표절 방식은 딱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그 논문 대필로 의심된 사람 거랑 김건희 씨 여사 김건희 사건 딱 두 개. 네.
좋습니다. 요즘 뭐 종편에서 까이고 오늘 또 방금 디지털 타임즈에도 아침에 그 새벽에 6시 42분 온 국민을 깨우고 윤석열 NSG도 참여 안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결국 오발령이라고 결국 다시 문자 오고 말이 된 얘기예요. 네. 네. 100% 다 맞는 말씀인데 디지털 타임즈에서는 아마 임센 소장님을 임센 소장 팬인 것 같아요 그분이. 기사가 나쁘게 안 썼던데요. 제목도 괜찮던데요. 어쨌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메인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네. 또 올라갔나요? 예. 자, 아무튼 쥐어뜯기고 있습니다. 임선 소장 오셨고, 네. 자, 현 대표님 계속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 잘 싸우고 있다. 네. 텔피시 원투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까지 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이제 약간 말한 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라 방송까지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사실 매불쇼 수요 난장판에도 나가셔도 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뉴스공장 같은 데 나가셔도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저희 셋이랑 함께 3% 실로 방송 한번 해도 되잖아요. 심층적으로 네, 정치검찰에 말해도 뭐 아무래도 이거 하나도 없는 게 지금 검찰이 소환도 안 하고 있고 정범주 대해서는 뭐 사람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가서 이제 더 선정격을 해도 괜찮겠다는 거죠. 이성만 의원도 정말 당내 선거인데 뭐 예를 들면 부당한 관행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검찰이 이렇게 자기들을 사건 조작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히 네. 맞서겠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집회에 나왔어요. 본인이 만약에 꿀린 게 있으면 촛불집회 같은 데서 발언 못 하죠. 수만 명 앞에서. 아, 그래서, 촛불집회가 나왔으면은 뭐, 네. 뭐 소영걸 대표는 뭐 방송 나가는 건 더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성만 의원이 이제 어쨌든 캠페인했던 이성만 의원의 그 발언이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거죠. 힘이 실리는 거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재판이니까. 하지만 정치검찰이 지금 사건 조작하고 마치 엄청난 불법 무슨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보를 언론 쪽에다가 흘려놓고 언론에서 사실상 재판을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에 이성만 뭐 그 윤관석 의원이 뭐 저는 실체는 아직까지 난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국민 여론 재판 다 끝난 거죠. 뭐 이 돈봉투 받으면서 뭐 굉장히 부도덕하고 나쁜 집단으로 이제 민주당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성만 의원이 뭐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 증거를 막 내놓은 게 아니라 이거 맞지 맞지 대답해 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만 의원 진술에 그렇게 얘기 나와서 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 여기는 이제 검찰이 우리를 잡기 위한 정치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체포동의안이 10일 날 들어오는데 네, 네. 저거 지금 당론으로 저거는 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겠죠. 안 하는 것 같아. 네. 네. 전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돈봉 사건에 처음에 이 정치검찰하고 수구 언론에서 어마 희대의 부도덕한 사건인 것처럼 도배해놔버리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당론 그다음에 당내에 그 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거론이 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여의도로 막 버전 1, 2, 네. 3, 4 돌아다니는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검찰이 이거를 녹취를 갖고 있어서 뿌릴지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소환해서 그때마다 이거를 영장을 칠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죠. 민주당에서도. 네. 예. 아니 어차피 169명이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불구속사가 정당하다 해서 확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단추 잘못 꼈는지 뭐 다 겁들을 먹었는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성만 의원이 잘 정리한 거예요. 이 사건은 돈봉투로 매수한 게 아니라 네. 캠프에서 활동비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네. 범죄를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정치자금법 위반 네. 정도라고 50만원 300만원 정도 그리고 차이니까 이거는 예. 정당에서 야 이런 거는 솔직히 니네도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불구속으로 가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도 될 만한 사안인데 지들 살려고 그냥 이제 뭐 난 참 옛날에 보수에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아유 이놈만 빨리 죽으면 내가 살겠지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그 개혁파하고 반개혁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일종의 송영길 대표 그룹 전 대표 그룹 이재명 현 대표 그룹이 연합 연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논란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악마되고 마녀사냥화 되는데 동조한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그냥 물어 뜯어서 이러면 당론으로 부결한다거나 이게 정치검찰이 공작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당 분위기요. 그 저쪽 프레임이 완전히 말려버린, 네, 말려버린 거죠. 말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항변을 하는 것도 이게 어 이거 나쁜 짓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저는 이렇게 표현은 하긴 쉽지만 이른바 지지자들에 의하면 이런 씹선비 정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야 우리는 그래도 정당하고 중도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잘못한 거 우리가 스스로 자정해야지 해야지 이거 도덕적이지 않잖아 라고 말한 것들이 의견이 이제 파다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가결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근데 민화 의원들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당 내에서 물론 그게 잘한 관행은 아니죠. 부당 관행이고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밥 먹게 해야죠.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안 해야죠. 선거에서는 오해받으니까 당내 선거도 하더라도. 근데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전 대표가 탈당하라고 현역 의원 두 명이 탈당하고 또 다른 명단이 돌고 정치검찰이 그걸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다 한 몇십 명 다 가결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의혹 나오는 사람은 다 영장 치면 다 가결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누가 그 누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의혹 딱 던져놓고 언론 프레임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어? 너도 잘못했으니까 아직까진 불법 나온 건 없지만 탈당하고 다시 조사받고 깨끗하면 와 다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이겁니다. 지금 프레임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A 의원, B 의원, C 의원, D 의원 또 나올 거예요. 줄줄줄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 그럼 또 체포동의안 가. 네. 총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스스로. 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되죠. 그 김용민 의원은 그 불륜 스캔들은 뭐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김용민 네, 오늘 네. 수요일 장판에서 그 이야기 나왔나요? 보진 않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불륜 스캔들. 아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정치검찰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지금. 네, 근데 자기도 그 얘기 들었대요. 불륜을 공격한다는 거. 근데 뭐 생긴 것 자체가 불륜을 하게 생겼더라고. 네. 뭐 생긴 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네, 그러겠죠. 어떻게 조사할 거야. 예. 네. 근데 그 수요 난전반에 녹화 그러면 저기 아니 그 누가 그래 정영준 씨가 그랬어요. 생긴 게 불륜 안 하게 생겼네 딱 그랬어요 정영준 씨. 본인은 하게 생겼나 보지 그러면. 근데 그건 얼굴 외모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재밌네요. 그럼 그게 수요 난전반에 안 잘리고 들어갔나요 그대로? 네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지금 아무튼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모두가기 변이를 춤추게 한 정치인 등장했다. 이게 제목이 충격. 그래서 제가 지금 매불쇼도 옆에 틀어놨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우리 안변세 끝나면 오늘 변이 제 매불쇼 수요 난장판은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저는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안징을 민생경제연구소 만든 두 개 TV가 있다. 안징을 TV, 민생식당 TV가 있다라고 홍보했는데. 어제 저희 청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민생식당 TV?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너무 네. 아침에 소리소리 상을 드립니다. 네, 갔다가 거기서 1등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네, 1등이 됐죠. 잠깐만 네, 네. 소개하고 네. 저 한동훈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희한하게 작가분들이 저도 후보에 넣어주셨는데 임성수 형 2등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차이나는 2등이죠. 어떻게 저 그 콘크리트 60부정을 이기겠습니까? 네, 그거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 안 하더라도 뭐라 하니까 윤석열 프레지던트 룬이 1등을 했다. 백악관에도 네. 지금도 여전히 네. 프레지던트 룬으로 올라가 네. 있습니다. 가로 열고 윤으로 되어 있고. 네. 왜 윤석열 1등했어요 오늘? 그 전등 있잖아요. 연등. 네. 연등이 잡았다면 연등이 계속 불이 꺼지고 또 차세운 것만 또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노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정권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불이 꺼져요. 부처님도 노하게 만든 윤석열이 1등. 네. 그다음에 임세훈 소장님은 종편에 깔지만 씩씩하다 해서 2등을 한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좋은 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뭐 전혀 굴하지 않죠. 아니, 근데 뭘 잘못했길래 종편한테 까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대선 불복했대요. 네, 지난 아니, 정부의 부대변인이 대선 불복했다, 대선 불복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그게 비판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대선 불복이라 그러면 저 황교안이처럼 뭐 부정선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당선이 됐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네. 그럼 퇴진시키겠다가 왜 대선 불복이에요? 퇴진 운동을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야. 아니 이준석보다 훨씬 약해. 이준석 양두구이다. 개고기였다. 양인자라는 개고기여서 완전 사기를 쳤다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 임수인 소장님은 사기꾼에 의한 사기 대선이었다. 공약 사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약 때문에 사람들 속았다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이야? 아니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네. 퇴진시켜야 되겠네. 네. 이게 왜 대선 불복이냐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종편에서 딱 까기 좋은 먹이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보니까 막 MBN 제목이 아예 임세은이고 TV 소전 제목도 임세은이고 뭐 채널 A 뭐 등등해서. 예. 많은. 근데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게 딱 드러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어쨌든 민주당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나가는데 여기서 편든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꼭 편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취지를 알고 의도를 알면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은데 그 죽어라 까는 또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로요? 뭐 저는 그건... 보지를 못했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댓글에 막 그런 댓글 나오 댓글에 이제 이렇게 온 패널들이 이렇게 막 비판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간 다음에 저는 그 우리 배 대표님이나 제가 추진하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공대이나 특검 임세 소장님 이야기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들어보려 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실제 대선 불복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약 사기가 많았다는 지적했고 정치검찰이 지금도 이재명 대표 포함하여 그동안에 많은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느냐 끈끈 특검을 하거나 끈끈 문제 제기를 하자. 이런 주장들이 불편하게서 괴롭히는 거죠. 본인 그놈들이. 근데 범민주 진영 패널이 임세훈 소장을 비판했다. 그건 정말 최소한의 의리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앞에 싸울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 비판 그 수위로 하는 건 전 보진 못했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방송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폭로하고 규탄하고 싶지만 저희는 말해 뭐해 가급적이면 실명 신경 안 씁니다. 예, 가급적이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외에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너나 잘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집회라 집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꼭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잠깐 이제 우리 배인 대표님 원래 수요일은 노디쇼를 갔는데 이제 노디쇼는 오늘 안 가시는 어제 거죠? 갔어요. 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노디쇼뿐 아니라 왁자지껄 등등 제가 기획하지 않은 이제 프로인데 안 나가려고요. 네. 아 그래서 안 나오신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왁자지껄은 이제 여러 명 저기 대담 프로그램 빠지셨고 노디쇼도 노영희 변호사님이 두 분을 불러서 본인 이제 주도적으로 빠지고 마키아벨리 계속 하시죠. 마키아벨리 제가 주제를 정해서 가는 것만 이제 해서 와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제가 정해서 가거든요. 그렇죠. 박준영 교수가 상의하지만 그래서. 강동서, 변강세, 다 매부스 다 거의 제가 주제 정해서 예, 그런 예, 것만 하고 예. 확 줄였어요. 왜냐면 줄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잘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밴드비는 미디어치도 챙겨야 되고 예, 미디어치 산악회도 챙겨야 되고 정통 보수 연대도 챙겨야 되고 예. 우리 퇴진 하실 일이 많거든요. 예. 글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또 집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회 예. 확 줄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SK 예. 앞에 집회 금요일은 저는 무조건 집회니까 예. 김한수 관련 집회, 네. 한동훈 관련 집회, 네. 그다음에 토요일 촛불 집회 네. 지금 지역 촛불 집회 초대도 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구로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송영길 대표가 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걸 유심히 보면서 제가 이제 백업을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일반 시사 프로 나가면 막 이것저것 다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 좀 무의미해요. 네, 네, 맞아, 양국범 뭐 이런. 한동훈 이걸 죽이기만 지금 딱 하면 되는 건데. 딴 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 같은 경우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밴드핀이 비장하게 선택과 집중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안변세 토크는 계속됩니다. 맞죠 밴드핀? 알고 오늘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좌우 중도 알고 뭐냐면 전술 전략을 논의하는 프로그램 예, 때문에 진보 보수 플랜, 중도 플랜 짜고 맞습니다. 스케줄 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케줄 짜는 맞습니다. 밴드핀님 저기 오늘 수요일 디너쇼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비공식을 해야겠네요. 네. 오늘 모처럼. 아 오늘 디너쇼 나가는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못 잡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책도 내려고 그러거든요. 진보 중도 보수 대화책. 그 다음에 회의할 게 몇 개 있는데 디너쇼 갈까 제가 오늘 회의하자는 말을 못 했는데 끝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책도 지금 송영길 대표 때문에 제가 스케줄 좀 늦게 잡은 게 이 전쟁 터지는 게 이 책에 반영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6월에 해서 이 완전히 그냥 이 선전포고하고 확 전쟁을 벌이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 정치검찰이 그동안 당했던 분들, 또 그 정치검찰의 어떤 구체적 사건의 관련자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촛불 집회,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 불법 정치공작 공대를 만들 거다. 그다음에 이번 춘천 집회, 일요일날 춘천 집회 선포도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네. 그리고, 박근혜 최준 국정농단 태블릿 PC 온투 뿐만 아니라, 송영길 사건, 이재명 사건, 옛날에 BBK 무죄를 만든 사건, 대장동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무죄로 만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한동훈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국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네. 보훈처장이 이제 장관을 승격했을 때 박민식. 그 박민식 씨도 이른바 뭐 조작했죠. 그 증언 조작하고 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작은. 그래서 왜 박민식이 이렇게 득세 하나 했더니 바로 그것만요. 정치검 특수부에서 조작죄 특수부. 같이 한 사이인 거잖아요. 사건은 달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김태우 아버지도 검사라는 이야기도 또 우리 공희준 선생님이라도 여러분이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춘천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춘천 최대 많이 오시고요. 지금부터는 한동훈 이야기 하겠습니다. 면대면 다시 우리 한동훈 집에 그 집회를 이제 다음 주로 다음 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참에 한동훈 동네 집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요. 스픽스에서 이제 그 우리가 금요일 10시에 한동훈 태블릿 조작 특집을 다루는데 한동훈에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미리 지지서를 보내자. 네. 근데 지지서 보내자마자 답변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법무장관실로 보낸 지지서 두 번에도 답변이 없고 스픽스 같은 언론사로 답변해도 지지서에 답변 없고 그러면 이제 집 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집에 가서 저는 부인한테 얘기하겠다는 건데 스픽스 계획이 좀 더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방송을 하고 일단 스픽스가 마치 그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1시간짜리 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야. 그럼 또 보낸다는 거야 한동훈한테 지리서를.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스픽스가 지리서를 보내고 답변 안 할 때 제가 가야 되니까 약간 좀 이것도 딜레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집회 신고 해놨습니다. 해놔서 언제든지 해도 되는 상황인데 가급적 한동훈과 부인이 있을 토요일날 하겠다. 집에서 집회하려면은 휴일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평일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토요일날 촛불 집회 하기 전에 한 2시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네. 스픽스는 지금 공문을 보냈나요? 확실히 지리서니까 언론사로서. 그걸 원래 월요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걸 다큐 프로그램용으로 한 건에 다 보낸다 그래서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스픽스가 이게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사자로서 변 대표님네 그룹이 보낸 거하고 스픽스가 언론사로서 거기는 정말 언론에 등록된 언론사거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보내는 거니까. 저희가 자료를 스픽스에다 주면서 스픽스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걸렸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건 100% 걸렸구나. 그래서 이 정말 이 1시간짜리 그 다큐 프로 하면 이거 돈 꽤 들어갑니다. 네. 그거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해서 1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큐는 돈 꽤 들어가요. 근데 그걸 외주를 줘서라도 하겠다. 확실히 태블릿 PC 2 2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김용민 목사님, 베네 대표님, 제가 저번에 태블릿 PC 1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태블릿 PC 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집 방송 나갑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이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2가 쉬워요. 2가 쉬운 게 우리가 태블릿 PC를 다 받아서 파일을 전체를 받아서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탁탁탁 검증했기 때문에요. 뭐뭐뭐뭐뭐 건드렸는지 다 나와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금요일 날 아무튼 스피스 방송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우리는 좀 숨닥치지 않았던 게 하나 이제 자꾸 왜냐면 우리가 소송을 엄청 걸어놨는데 재판을 진행을 안 해요. 네, 그렇죠. 근데 1년 만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도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재판을 안 하니까. 하도 많고.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원래 박영수하고 이기철 네 명으로 소장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최순실이 한 거예요. 근데 고소인만 최순실이 실제로는 이동환 변호사가 미더치가 다 하는 건데. 네. 막판에 최순실이 무섭다고 빼달라 그래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빠졌어요. 그래서 박영수하고 이규철 대변을 둘이 걸었는데 EPC 조작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 포렌식 자료를 얻기 전이니까 L자 패턴만 갖고 우리가 걸었어요. L자 패턴.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L자 패턴이 이제 조작임이 드러났는데 우리 포렌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L자 패턴 설정된 게 아니라 검찰에 가져가서 거기서 L자를 설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완전 조작을 했는데 비번을 변경한 거죠.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소송한 거는 저쪽 특검의 논리가 태블릿 PC도 L자 최소원한테 압수한 스마트폰도 L자 이러기 때문에 둘 다 최소원 거라 그랬는데 압수한 게 없어. 스마트폰 압수한 게 없어. 이 자체가 조작 발표잖아요. 이것만 갖고 걸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L자를 조작한까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 만에 이제 공판이 열려요. 30일 날 열리나?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아직까지 지금 이 박영수하고 유철이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얘들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이런 민사 손배 사건은 이걸 안지 이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지 3년 안에 소송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건이 2017년인데 네. 2022년도 였으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 그러는데 최소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특검이 조작했다는 거 안지는 1년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장시호가 거짓말했겠거니 요건 생각했었지만은 네. 실제 장시호 플러스 알파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날조해봤다는 거는 안지는 1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요, 박영수하고 유철이가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재판에서 끝장을 내겠다 하고, 최순실이 무서워서 못 걸었던 윤석열 한동훈은 제가 6월 달에 걸어요.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예, 왜 가능했냐면은, 네. 1심, 제 1심 판결문에 네. 제 2년 선고받았는데, 네. 이거는 제 1태블릿 PC, JTBC 걸로 그렇죠, 예. 선고받았는데, 네, 네. 거기에 판결문에, 자, 또 다른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특검에서 발견해서 결정 났다. 네. 이게 근거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을 한 게 내 1심의 선고에 피해를 줬다 해서 제가 1억씩 손배를 겁니다. 아~ 6월 달에. 그럼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피고가 되는 거죠? 피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2와 대한 언급에서는 그 포렌식까지 해서 직접 한 거니까. 네. 다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형사 사건에 이제 4년째 재판이 안 되는 제도 똑바로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민사가 한 10개가 넘어가요. 전반으로 다 걸어버렸어. 그래서 김한수도 그렇지, SK도 그렇지, 김한수 직원도 그렇지 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막지 못해요. 이거는. 배 대표님은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면 합리적 의혹이 제가 조작이 확신이라는 말 안 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읽어보면 아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발전시켜서 문제 제기했다고 이례적으로 언론인을 2년형으로 징역형을 구형 아니 선고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하셨잖아요. 구형은 5년에 네, 그러니까 구형 5년에 징역 2년. 그러면 그 인생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신 거죠? 그럼 그 피해 가담한 사람들한테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만 할 수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형사고소 일부 했는데 수사로 안 했는데 네, 민사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제 재판부가 예를 들면 좀 양심적인 재판부가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한 열몇 개면요. 네. 한 두세 개는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변이 나도 선입관을 봐줘 변희재 씨를 봤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변희재 씨 주장이 의미가 있네. 이거 손해 배상해야겠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권마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정권 딱 잡으면은 법원에 형사 쪽만 쫙 관리합니다. 판사들을. 민사는 관리 잘 안 해요. 관리 안 해요. 네. 관리실에서 뭐야 또 관리해야 될 관리실. 그래서 민사에 양심적인 판사가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아니, 난리입니다. 경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들리 방송 이제 이게 나라가 경보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이제 이런 건물도 제대로 경보 관리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봐봐, 제가 오늘 저기 용산 집무실 갔다 왔어요. 군사 긴장 높이고 경보는 오발령 불안 살겠냐? 근데 이제 여러분 방송 봤어요? 우리 민생경제 사무실에도 화재 오경보가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 놀랬겠죠? 그랬더니 또 오경보라고 또 안내 방송을 한 거예요. 아니 뭐 따라합니까? 지금 정부 따라하는 거예요. 이 관리실도. 예. 아니 그리고 경보가 잘못 나왔어. 그러면 미안 잘못 경보냈어. 하면 땡이에요. 그 국민들 우왕좌왕한 그 출근 시간에 그건 어떻게 하려고? 잘못 눌렀네 땡.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야 이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자, 처음에는 서울시랑 행안부랑 싸웁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공장 가려고 제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잠깐 잠을 잤는데 여의도는 사이렌이 안 울렸거든요. 근데 사바 뭐 강서구 관옥구 사이렌 울리고 민방위 방송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오전 네이버가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애들이 막 울고 막 밖에서 막 공습 경보처럼 막 나오지 이거 문자 다 뜨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땡땡땡땡 거리니까 진짜 뭔 일 났나 싶었는데 그러고서는 잘못 보냈대. 아니 근데 이게 잘못 보낸 게 말이 돼요? 동사무소에서 움직인 건데 동사무소 움직인 거 아니야? 제가 이 뭐 잘 체계는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하고 다니던데. 예, 서울시가 윤석열 눈치를 보면서 오세훈이 오바한 거죠. 그래서 각 구나 동삼까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군에서 요청했다고 지금 거짓말해요, 지금. 어,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진상을 밝혀가면서 이야기하고. 맨날 거짓말, 입만 열면 네. 거짓말해. 다시 이제 한동훈 이야기 가서, 이런 한동훈이 요즘에, 아까 임생선 이야기 하시던데, 한마디, 입 좀, 좀 푸시죠. MBC 기자 압수해가고, MBC를 압수해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한상혁 그게... 방통위원장 면직시켜버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 정보를 뭐 누구한테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는 뭐 처단해 뭐 처벌해야 된다? 네. 아니 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일국의 장관? 그 왜 오다를 줍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미 그렇게 지금 결정된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수사도 시작도 안 한 거를 이미 결정된 겁니까? 해코지하려고 한 건지 진짜 실제로 유죄가 된 건지 왜 본인이 그걸 왈가불가하고 벌써 결정을 합니까? 본인이 판사예요? 그 민주당 개입 여부를 막 질러버리대? 맞아요. 예. 네. 네. 이거 뭐 민주당과 연관이 그 있는 것처럼. 이 연관된 그 시의원은 무소속이던데? 예. 네. 국민의힘 출신에? 그건 사고 쳐서 이제 그 네. 이른바 뭐 그분이 좀 젊은 의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구의원인데 뭐 관련된 업체에 그걸 군 대신 뭐가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충돌도 있고 이런 거 지금 빠져나온 건데. 사실상 난 고발 사주로 매우 의심되거든요. 그렇죠. 고발 사주 어, 같은. 예, 예. 고발 사주로 매우 의심되거든요. 의심스러운데. 예. 아니, 그 MBC 기자는 동료 기자하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자들끼리는 원래 그러는 거 아닌가요? 원래 다 봅니다. 그 자기들 예. 꾸미방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그 출입사끼리는요. 그 같은 출입하는 기자들도 카톡방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같이 예,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하면은 다 잡을 수 있죠, 사실. 마음만 보면. 그러니까, 청문회 자료를 이제 국회의원들도 갖고 검증할 거 아니에요. 검증하는 네.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주고, 기자들 돌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건... 나는 그러면은 난 내가 묻고 싶은 건 조국 청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 그때 검찰이 털면서 기자들한테 다 유포했는데 예. 내 알기로는 예. 조민 지속까지 다 유포해가지고 생활기록부까지 어린 학생 행사 조문집에까지 쳐들어갔잖아 기자들이 짜장면 먹고 그때, 이랬잖아요 그때 뭐 했나 한동훈이 그때 3차장 아니었나 그때 수사를 총괄주의했죠 네. 그렇죠 네. 무슨 이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치를 본인 입으로 뻔뻔하게 말합니까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뭐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 사건이라고 했다가 아유 근데 기자가 기자한테 이렇게 공유한 것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돼서 기자를 압수해가는 것도 모자라서 MBC까지 압수해가는 일은 이건 그러니까 MBC 이제 압수수색 이거 핑계로 들어가서 혹시 다른 뉴스를 뭐 터트릴 만한 특종이라든가 이런 다른 보도자료 있는지 그 찾아보려 들어간 게 아니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야, 하여튼 난 요즘에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질렀을 때 한동훈이 그 제대로 답변 못하는 거 볼 때부터 네. 이게 굉장한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는다 한동훈이 지금 이거 굉장히 이상한 오바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바죠. 완전 오바죠. 그러니까요. 한동훈하고 조작도 같이 걸렸는 저 SK 최태원이 네. 아니 무슨 농구단 구단주로 취임을 해 나는 그러니까 SK 오너가 그룹 회장이고 오는데 SK텔레콤 사장도 회장으로 본 것도 이상한데 SK 나이츠 농구단 구단주로 취임한다고 보도자료를 쫙 뿌렸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오바해요? 와, 그런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이게 이 최태원이 똘마니 노릇하고 있는 저 신세계 정용진이가 네. 그거는 최태원이가 운영하는 SK 야구단을 지가 인수해서 자기가 가서 한 거예요. 그거 거의 내가 알기로는 이제 구단주로 처음 활동하는 건데 최태원이는 지금 농구에 저 농구를 관심이 있었던가 보다 아, 야구도 별로 없다고 팔아버린 자가 네. 갑자기 SK 농구단에 구단주로 취임한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하고 채터니 하는 형태가 다 이상하다 지금 하는 형태들이 잔동은 송영일 대표가 너 비번도 안 깠는데 네. 너는 법무장관이라는 네. 자가 수사 협조 안 하면서 왜 예를 들면 우리 당사자가 예를 들면 폰을 교체해서 냈다는 것으로 날 피우니까 이상하게 꼬리 내리고 그냥 수사 잘 받으십시오 뭐 이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두 번을 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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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두 번을 치는 동안에 보수 유튜버가요 송영길 한마디도 안 걸어 안 했어 그렇게 돈봉투 송영길 치다가 맞습니다. 제대로 몇 개 치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가 송영길을 못 건드려요 그 전에 이제 입국하기 전에를 보면 계속 기자들도 그 팔인가요? 거기 가서 있다가 말 한마디 나오면 까고 말 한마디 나오면 한마디 까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별 얘기 없네요, 진짜 보니까. 같은 에이, 녹취록으로 에이. 이제 연루된 사건이니까, 태호 녹취록은 에이. 청와대가, 용산 지무시 용화대가 공천에 개입한 정말 위중한 사건이죠. 위중한 사건이고, 공천 개입에
이득은 누가 보느냐? 그 윤석열 앞잡이들을 다 당선시키려니까 윤석열이 수혜자다. 네.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지. 이 사안이 훨씬 위중한 거죠. 실제로 국회의원을 본인의 뜻대로 대통령실을 약간 이중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천을 믿기로. 근데 누가 당무에 개입합니까? 당무 개입 안 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답변이 그냥 뭐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남들 조롱하던 자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 검사라는 집단, 그것도 조작날조 검사 집단은요. 강자한테 기어다니고 약자를 짓밟놈들이니까 그냥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 네. 이 답이 지금 소영길 대표가 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베니 대표님이 칭찬한 정치인 딱 두 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송영길과 김용민. 네. 저는 딱 그 기준밖에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하고 정면으로 싸우냐 안 싸우냐 딱 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죠. 정치검찰하고 윤석열 한동훈은 제대로 싸우느냐 제대로 대응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서에서도 네, 김영민 목사님한테 네, 이제 더 이상 친명계 비명계 수박도 필요 없다. 그 부분도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요 부분 가지고 된다. 싸우느냐 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김영민 두 명 등장하네요. 김영민 목사님이 있고요. 김영민 의원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또 한동훈이 뭔 갑자기 윤석열하고 합세가지고 야간 집회를 못하겠는데 집회 탄핵으로 나서었는데 아니 지금도 서울시청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민주노총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다친 사진도 좀 나오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노총 그 농성하는 분은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갖고 피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그동안에 집회가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건에서 뭔가 폭력이 난무해서 누가 다쳤다던가 정말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다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집회에 대해서 뭐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 하지. 지금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있고 단지 무슨 뭐 어디서 노상방뇨?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해줘서 바로 지금 문제예요. 네. 원래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줬거든요. 경찰이. 지금 앞으로도 전 이게 이제 밑밥 까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어차피 이 법률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위헌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로 이걸 통과는 안 시킬 건데 지금 미리 오더 내리는 거죠. 앞으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말로는 불법 뭐 집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집회에 있어서는 약간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식의 시그널을 준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이 계속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집회 현장에 많이 모이게 되면 이걸 빌미로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하려고 밑밥 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드는 거죠. 네. 아니, 벌써부터 막 민주노총도 한국노총 온건한 노조인데 한국노총 금속노령 위원장을 흑인들 그 백인 경찰 흑인들 이렇게 짓밟은 것처럼 땅바닥에 제압한 다음에 뒤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어요? 어저께? 오늘은 그러더니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몽댕이로 때려갖고 피투성이야 돼갖고 지금 병원 운송이 됐어요? 아무리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얼마든지 대화나 타협이나 평화적인 공권력 집행이 되는 분들, 한국노총 분들이 뭐 민노총처럼 흔히 말하는 지들이 보기에 민노총이 더 과격하다 그러지 한국노총은 언급도 안 해. 갑자기 한국노총까지 괴롭히고 공격하고 야간 집회 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 당시에 힘 실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JTBC 박성태 기자가 앵커가 오죽하면 그걸 지적까지 했겠습니까. 야간 집회로 힘 실어가지고 지들이 집권까지 한 자들이 이제 야간 집회 못하게 하려고 별수를 쓴다는데 결국 이것은 퇴진 탄핵 촛불 집회나 우리 태극기 촛불 연합체 커진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들어오서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밑밥 까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타도해야 될 이유는 이 태블릿PC 1, 2의 조작, 특히 태블릿P의 조작, 태블릿PC 2의 조작 주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앞잡이로서 그러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불법 정치공작의 주범으로서 또 지금 윤석열의 이 폭정과 혼정의 일종의 선봉대 죽으로서 우리가 한동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집 동네 부근까지 가서 문제제기를 했다. 아무리 베니 대표님이나 많은 시민들이 뜻 있는 분들이 한동훈을 질의서를 보내고 비판해도 아예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네. 힘없는 일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는 괴롭히고 일개 변호사인 송교 변호사는 괴롭히면서 왜 베니 대표님이나 미디어치나 진보중도 보수연대에 문제제기는 답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아. 저희가 그래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영길 대표가 어느 순간에 한동훈한테 던질 거거든요, 이거를. 예. 타이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서영길 대표가 던지면 언론은 좀 받아주고 있어요. 이걸 던졌을 때, 그때도 답변을 못 하면은요, 아, 이제 언론도 좀 이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진짜 답변 못 하는구나, 이거. 그 나불나불을. 그래서 그때 순간에 이제 한동훈 무너지는 순간일 겁니다. 변 대표님 한동훈 별명이 나불나불. 나불나불이야, 나불나불. 저는 천하제일의 싸가지, 당근일의 최악의 싸가지. 임선 선생님 뭐라고 하시죠,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을 잡힐 것 같아서 아, 그거 한 뚜껑? 네, 네. 이라는 분들의 지적이 있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수요일마다 안변세는 변함없이 6시 10분에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금토일 집회가 있습니다. 그거 안내해드리고 저희 서세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진짜 회의 좀 해야겠습니다. 작전이 출판에 책도 내야 되고요. 진짜 윤석열 한동훈 저희는 진짜 감옥 보낼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들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망치는 걸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들 괴로우십니까. 이제 웃으면서 방송해도 저희들 또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고요. 특히 임세윤 소장님은 그걸 당연히 지적했다가 지금 종편으로부터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제 경의를 포하고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임세윤 소장님. 아, 괜찮습니다. 다들 응원 엄청 해주고 계세요. 네, 할 말 다 했다고. 네. 뭐 그 전 집회 나가면 더 센 발언 나는데 뭐 그거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약간 야 임세윤 소장님 센 발언 많이 한 거 많이 했는데 애들이 못 찾았나 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집회 나가면 엄청 더 센 것도 많이 했는데. 예, 예, 예. 굳세어라 세은아 노래도 네. 있죠. 자 우리 임세윤 소장님 더 선두에서 네. 잘 이끌어 주시고 현대빈 다시 한번 이제 자 금요일 날 내일 아니 금요일 날 김한수 집회 몇 시? 4시 반에 위메이드 성남시 예. 분당이에요. 네. 네.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한수가 왜 이메이드 고문이 됐고 국회에 출입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고 이번 이 코인 문제에서 김남국을 마녀사냥 악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김한수는 도대체 WPC 오늘 조작한다면 어떻게 돼? 왜 침몰한 글이 드러났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예. 거기 SK 집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원래 금요일마다 이제 오후 2시는 네. JTBC고, 네. 4시 반은 바뀌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 태평양 로펌에 가서 김순환 검찰총장 이제. 예, 자백해라. 이번 주 이메일이고, 아마 SK는 다음 주. 예, 예, 다음 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일단 JTBC 앞 집회도 그럼 계속 돼보는 거예요. SK 나이츠로 가야 되겠네, 나이츠. 구단주 계신 곳에. 그러게요. 보통 네. 진짜 스포츠 구단 구단주는, 그 회사 전무급들이 계열사 통하거든요. 계열사 사장이나 예. 본사 전무급들이 예, 본사 전무급들은 아니에요. 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대구 촛불 집회에 베니 대표님 가시고요. 6시 예. 한인극장 앞입니다. 대구. 남태우 배우님, 박진영 평론가님, 시사의 품격님 그분들 대구 분들 총 출동하신다니까 대구 경북 계신 분들은 가 보시고 저희는 임신전이나 저희들은 또 안일 팀이는 서울에 서울 촛불 집회를 6시부터, 6월 달에 6시부터 합니다. 하고 집중 집회는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금, 토, 일 집회를 했던 분들이 일요일 날 춘천에 오후 3시에 춘천시청 앞 대로에 광장에 대거 모이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신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때 이제 김진표 시장이 어쨌든 이거 잘 알다 보니까 김진태 도지사. 아, 김진태 도지사 시장이란다. 김진태 도지사가 이 태블릿 관련해서 이날 질문도 한 적 있고 하잖아요. 문제 제일 많이 했죠. 이번에 답변을 어떻게 아, 지지서를 내가 네. 일단 보내야 되겠어요. 예, 네. 예. 네. 지지서 보내서 저는 그걸 낭독을 하는지. 네. 예, 춘천까지 가면 또 춘천시장 앞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예. 네. 그니까, 어차피 지금 강민구 대표님, 배 대표님, 뭐, 오림방송 조영환 대표님 등 발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김진태에게 메시지를 네. 보내는 분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윤석열이 당군인의 최악의 검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했고 본인 태블릿 조작이라고 분명히 다 얘기를 했죠. 네, 조작이라고 이야기했고. 아, 물론 내가 이해를 못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니고 김진태를 정계에 대비시켜준 박근혜의 목을 치는데 악용된 조작된 건데 저는 이 김진태 의원이 이거 침묵하면요, 이거 정계 은퇴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아유, 엄청난 기회 주세요. 예, 위험하더라도 이거 발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관계도 있고. 본인이 또 그 국정감사인가요? 예. 거기서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도 자리에서. 검사 출신이고 제책 보면은 두 시간이면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그 김진태 정계 은퇴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질문 됐잖아요, 윤석열 한동훈한테. 예. 질문 직접 했잖아요. 네. 그때 얼버무립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다 얼버무립니다, 진짜로. 예, 얼버무립니다. 그 나불나불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희한하게
당시에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에 보니까 진짜 얼버무리더라고요.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고. 네, 네 맞습니다. 동공지진. 네, 진실이 아닌 때 드러난 현상 있잖아요. 약간 주춤하는 그 느낌 요즘 진짜 봤습니다. 그게 뭐 조회수 몇십만짜리인데 김진태가 네. 윤석열 거치는 거는 네. 그게 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김진태 의원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오래 못 가요. 한 한두 달이면 이거 무너지는 판인데 김진태 의원 판단 잘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베네디피님, 임선생님 응원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가 수익이 정지되어 있어서 인사이트 자매 TV인 맥, 뉴스맥 TV랑 미디어치 임세은 식단 안일 TV 공동으로 방송을 했고요. 산삼순백하고 마이봄 체크 광고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밴드핌 좋아하는 산삼순백. 임세은 소장님은 이제 몸에 안 맞아서 못 드시지만 일단 산삼순백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치나 뉴스맥이나 안일 TV로 오신 분들 임세은 식단 TV 가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다른 TV로 오신 분도 미디어치 안일 TV 임세은 식단 다 우리가 동반해서 100만 명으로 야금야금 가자고요. 일단은 10만 명, 50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조회수 시청자 숫자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죠. 지루하고요. 좀 힘드시니까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또 불만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저희가 유튜브를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고 또 신생 유튜브도 응원해가면서 10만, 100만 임세은 식당 TV도 제가 보기에는 곧 3만은 바로 돌파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3만 기념 방송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그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강의원 전 원장 오시잖아요. 임세은 식당 TV에. 네. 네. 지난 주에 진짜 많이 봤더군요. 네, 2탄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임세은 소년도 마무리 말씀하시고 진짜 지난 주 이번 주 종편과 수구 냉전 세력한테 아주 공격 많이 받았는데. 마무리 발언 하시죠. 저는 공격이라 생각 안 하고 영광이죠 영광. 제가 틀린 말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슈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갈등도 있고 뭔가 누군가 욕할 수 있어야 재밌으니까 뭐 하시는 건데요. 뭐 그것도 뭐 역할이면 역할이겠지만 제발 좀 공정해라. 지금의 이 탄핵 정립을 쌓고 있는 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그저 칭송만 하고 잘한다 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균형을 맞춰주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종편 다 잘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목요일 TV조선. 아니 제가 스스로가 가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뭐 전화가 먹통이 되고 한다니까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방송은 그럴지언정 도와주시는 뭐 작가나 이런 분들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힘들 수 예,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잠시 모습을 안 비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합뉴스랑 YTN 나가는 것도 이제 연락이 아직은 안 잘 모르겠어요. 연합은 아직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예,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한 시간 가량 저희랑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 미디어치 임생식당 안일 TV 뉴스맥 TV 인사이트 TV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투쟁하고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의도 열심히 하고 책도 내고 투쟁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만요. 네. 그 여기 이제 댓글에 네. 이게 좀 뭐 좀 얘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는데 뭐 조롱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탄핵은 애기 장난이냐 임세은 정신 차려라 당신이나 정신 차리고요. 당신이 그렇게 나불거리는 자유가 결국 우리 민주 진영에서 만든 피로 만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창피한 줄 아세요. 아 임세은 식당 TV에 이제 그 약간 괴롭히려고 그 종편 인생이 아깝다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나불거리는 거? 어? 시컷 나불거리세요. 네. 그런 자유를 아니, 우리가 윤석열, 즐거우니까. 김건희, 한동훈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네. 그 지적하신 분들을 와서 조롱하실 필요는 없죠. 네. 또뭐 많이 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면 각자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걸 그러니까. 하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데 가세요. 네, 조롱하거나 정신은 정신 잘 차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정신 차리지 말고 본인 정신을 잘 챙기시라. 야, 특별히 임세수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세수 박수 보내면서 오늘 방송 아까 산삼순백하고 마이봄 체크 광고 텅디피는 나갔나요? 나가야죠. 아 그럼 1분 광고를 보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도 되겠죠? 텅디피님? 네. 예. 여러분 그 광고 1분짜리 마지막으로 더 봐주십시오. 미디어치 임세은 TV 안녕 TV 또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상향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